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주찬, 주방문, 산림경제, 조선무상신식요리제법, 시의전서, 술만드는 법, 산가요록 등의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주찬 저자 미성이고요. 1800년대 초에 기록 간행되었습니다. 왕감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이나 찹쌀 한 대를 가루내고 끓인 물 한 사발과 섞어 죽을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와 있고, 노릇가루를 처음부터 같이 섞으면 쓴맛이 있으나 맛은 더욱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이고요. 감주, 이렇게 되어 있고,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미 한 대, 백세 장말, 구부터 비셔 삼고, 금을 듣다가, 이렇게 해서, 교훈이라 되어 있는데요. 번역문입니다. 백미 한 대를 깨끗이 씻어서 가루내어 구멍떡을 비셔 삼는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맨 끝에 누룩 반수를 넣으면 더 좋다 되어 있고, 조리법입니다. 방법 1과 방법 2가 있는데요. 밑술, 덧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 1, 밑술. 백미 한 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내어 구멍떡을 빚어 삶는다. 이 구멍떡과 삶은 물도 모두 두었다가 가장 바랜 누룩 한 대 정도를 물에 향에 맞추고 떡을 알맞은 그릇에 넣어 더운 방에 싸준다. 밑술이고요. 덧술. 1. 찹쌀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사룻밤을 재운다. 2. 이튿날 여러 부와 맛이 밑술이 달고 빛이 누렇게 되었으면 물 두 대를 뿌려 밥을 짓고 찌고 가장 따뜻할 때 밑술에 섞은 후 더운 데 싸둔다. 3. 이튿날이 지나거든 여러 부와 맑은 술이 생기고 맛이 가장 달거든 찬 데 두고 쓴다. 방법 1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법 2. 1. 백미 한 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내어 익게 찐다. 2. 끓인 물 한 사발에 섞어 식혀서 밀가루, 가루, 밀기름, 가루 두 술을 섞어 따뜻한 방에 싸준다. 3. 하룻밤 지나면 쓴다. 누룩 2분의 1 술을 넣으면 더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감주,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 두 대를 여러 번 깨끗이 씻고 찌어서 구멍떡을 만들어 삶아 익히고 누룩가루 두 대를 함께 섞는다. 상세하게 나왔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 1. 찹쌀 두 대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 찌어 구멍떡을 만들어 삶아 익히고 누룩가루 두 대를 함께 섞는다. 밑술 빚기. 1. 여름에는 다 5일, 봄, 가을에는 7일이 지난 후 찹쌀 두 마리를 여러 번 깨끗하게 씻어 물에 불렸다가 쪄서 익힌다. 2. 1의 찐 찹쌀밥을 지켜 앞서 밑술에 덧술하여 항아리 닦는다. 항아리 안에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에 나와있는 감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용기 저자고요. 1936년 56페이지 감주 이렇게 되어있고요. 원문입니다. 여기에는 감자는 식혜 하듯 하야 짜서 마시면 맛이 달기로 술 못 먹는 사람과 노인이 맛이 나니라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번역문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식혜 하듯 하여 짜서 마시면 맛이 달기 때문에 술 못 먹는 사람과 노인들이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리법 방법 1. 식혜하듯 하여 짜서 마시면 맛이 달다. 방법 2. 1. 찹쌀을 씻어 가루 만들어 구멍떡 만들어 삶는다. 2. 일이 식거든 누룩가루를 한 대 주물러 밑을 만든다. 3. 여름에 5일, 봄 가을에는 7일 후에 밑과 파여 독에 물기 없게 하고 넣어서 익기를 기다렸다가 마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이 필요합니다. 시의 전서에 나와 있는 감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말 간행되었습니다. 감주하는 법, 감주하는 법. 원문입니다. 좋은 찹쌀 정이 쓸어 밥을 지으되 이렇게 시작으로 되고요. 번역문입니다. 좋은 찹쌀을 깨끗하게 씻어 밥을 지는데 물을 먼저 부어 끓이고 앉혀서 밥을 되게 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말을 하려면 엿기름가루를 채 쳐서 찻대로 세 대를 넣는다 되어 있고, 조리법입니다. 1. 찹쌀을 깨끗하게 씻어 밥을 짓는다. 물을 먼저 부어 끓이고 앉혀서 밥을 되게 짓는다. 2. 엿기름가루를 물에 넣고 무거리는 물에 담갔다가 빨아 연물보다 많이 부어 엿과 같이 삭혀서 폭폭 오래 달여서 식혀 먹는다. 한 말을 하려면 엿기름가루를 채 쳐서 찻대로 세 대를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있습니다. 체가 필요하고요. 술 만드는 법 책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저자는 미상이고요. 1800년대 말에 간행되었습니다. 감주 만드는 방법 감주법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좋은 찹쌀 세 대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근다 시작돼서 한나절이 되어 열이 열어보면 익어서 맛이 꿀같이 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찹쌀 세 대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근다. 2. 누룩 두 대를 물 여섯 대에 담그되 겨울, 봄, 가을에는 물을 미지근하게 데워 쓰고 여름에는 찬물에 담가둔다. 3. 이튿날 누룩물을 체에 받친다. 4. 밥을 익게 찐 다음 시름물 끓인 것 세 대를 밥에 붓는다. 5. 밥을 더운 김에 항아리에 넣고 덩어리가 없게 푼다. 6. 더운 방에 두고 두껍게 덮어둔다. 한나절이 되어 열어보면 익어서 맛이 꿀같이 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루 항아리 필요합니다. 상가 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감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PC 모니터에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쌀 한 말 또는 두 말을 쓴다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소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방법 3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1은 밀을 여러 번 씻어 깨끗 그릇에 담고 솜 저고리로 덮어 온돌 위에 둔다. 2. 쌀 길이만큼 자라면 햇볕에 말린다. 3. 말린 쌀을 찌어 껍질을 제거하고 고운 가루를 내어 체에 곱게 친다. 4. 백미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고운 가루를 내어 체에 곱게 친다. 5. 사이 쌀가루를 팔팔 끓인 물에 죽을 쓴다. 6. 앞서 만든 누룩가루 3숟가락과 죽을 같이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추우면 따뜻한 곳에 두고 더우면 찬 곳에 두어 하룻밤이 지나면 쓴다. 방법 2구요. 미술. 1. 찹쌀 한 마리를 가루 내어 구멍떡을 빚어 삶아 익혀서 차게 식힌다. 2. 식힌 구멍떡에 누룩가루 두 대를 골고루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덧술. 1. 봄 가을에는 7일, 여름에는 5일이 되면 찹쌀 두 마리를 물에 하루 동안 물에 불려 충분히 쪄서 차게 식힌다. 2. 식힌 술밥과 앞서 빚은 미술을 누룩 없이 같이 섞어 담는다. 방법 3이고요. 1. 찹쌀 두 대를 가루 내어 죽을 쓴다. 2. 죽이 식지 않았을 때 누룩 두 홉과 냉수 한 홉을 섞어 버무려서 항아리에 담고 천으로 덮어둔다. 오늘 빚으면 다음날 쓸수 있다. 양은 얼마든지 이 비율대로 짐작하여 맞는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솜 저고리, 체, 항아리, 천이 필요하겠습니다. "유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요록 전순의 1450년이고요. 유감주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한 대를 쓴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방법 1은 1. 백미 한 대를 씻어 물에 불려 가루를 낸다. 2. 팔팔 끓는 물에 죽을 쑤어 차게 식힌다. 3. 엿기름 가루 두 숟가락 정도를 넣어 골고루 섞어 작은 항아리에 담는다. 다음날 완성되어 쓸수 있다. 누룩 0.5숟가락을 더 넣어 섞어주면 달고 쌉쌀한 맛이 알맞게 된다 되어 있고요. 방법 2. 1. 찹쌀 한 말로 밥을 쪄서 고운 누룩가루 3대를 넣고 나무절구에서 곱게 찧어 덩어리로 만든다. 2. 물 없이 항아리에 담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두고 여름에는 차가운 곳에 둔다. 단맛이 나면 꺼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1에는 작은 항아리가 필요하고, 방법 2에는 나무절구 항아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점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티미방, 온주법, 산가요록, 주시시의 우음제방 등 다섯 가지 문헌에 여섯 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 티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이고요. 점감 청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찹쌀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죽을 쓴다. 2. 냉수에 좋은 누룩 두대 섞은 것을 죽이 따뜻할 때 푼다. 3. 술독을
소모시나 이불로 더 두껍게 싸서 하룻밤 재워 익힌 후 짜서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설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음식 디노방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첨감주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찹쌀 두 대로 밥을 무르게 지은 후 묵은 누룩 3에서 4 홉을 곱게 쳐서 섞는다. 2. 더운 곳에 잘 감싸주고 두고 자주 열어보면서 거품이 삭으면 찬 곳에서 식힌다 되어 있습니다. 원주법에 나와 있는 정감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자는 미상이고요. 1700년대 감점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글자들이 많아서 PC나 이런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여러 번 씻어 가루낸 백미 한 말로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물한 사발을 탄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또 방법 2. 방법 1은 밑술, 덧술 해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밑술 1은 여러 번 씻어 가루낸 백미 한 말로 만든 구멍떡을 삽니다. 2. 1에 누룩 3홉을 고루 넣고 밑술을 만든다. 덧술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요. 팁은 7일 만에 너무 달아 좋지 못하거든 밑술할 때 끓는 물한 사발을 넣는다. 7일 만에 꿀같이 달게 되니 찬데 두고 물에 타 마신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방법 2입니다. 여러 번 씻어 가루내어 백미 한 대로 만든 구멍떡을 익을 만큼 삶아 누룩 한 대에 고루 섞는다. 2. 떡 삶은 물이 마르지 않게 많이 넣어 그날 잡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담근다. 3. 이튿날 밥을 무르게 지어두고 밑술에 섞어두면 7일 만에 청주가 된다. 추가 꿀과 같으니 밥을 고를 때 잡쌀 한 대에 끓는 물한 사발을 타고 꼭지를 잘라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주걱이 필요하고요. 삼가욕에 나온 정감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순이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이렇게 나와 있고요. 1. 찹쌀 한 마리를 씻어 물에 불려 죽을 만든다. 2. 죽이 식기 전에 누룩가루 두 대를 물에 타서 죽과 함께 버무려 항아리에 담는다. 송저고리로 두껍게 싸서 온돌에 두고 하룻밤이 지나면 쓸수 있다. 방법 2요. 1. 찹쌀 세 대를 가루로 만든다. 2. 물세 복자를 솥에 붓고 팔팔 끓여 을 옮긴다. 3. 1의 쌀가루를 한 사람은 사계 숟가락으로 떠서 2의 솥에 넣고 다른 한 사람은 나무 주걱으로 빨리 골고루 저어 섞는다. 4. 3의 죽에 누룩가루 9줌을 넣고 골고루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5. 항아리를 단단히 밀봉하여 두껍게 싸서 온돌에 둔다. 하룻밤 지나 맑아지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1에는 항아리 솜저고리가 필요하고, 방법 2에는 솥, 사기 숟가락, 나무주걱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조식 시의 연한 이 시, 19세기 후반이고요. 정감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찹쌀 두 대를 씻어 밥을 무르게 짓는다. 2. 묵은 누룩도 두 홉을 가는 채로 친다. 3. 찹쌀 밥과 누룩가루를 버무려 더운 곳에 덮어둔다. 4. 거품이 끼어 있음 꺼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채가 필요하고요. 우음제방 위상이고요. 1800년대 후기 정감주 이렇게 되어 있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찹쌀 두 대를 여러 번 씻어 밥을 무르게 짓는다. 2. 묵은 누룩가루 네 홉을 가는 채로 쳐서 버무린다. 3. 따뜻한 곳에 두껍게 덮어두고 거품이 생겨 익으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채가 필요합니다.